지금 여기 연기가 나고 있는 주택 보이나요? 일본에서 3대 콜드 케이스라고 그 세타가야 일가 사건이랑 하치오지 슈퍼 난페이 사건 그리고 오늘 다룰 시바마타 여대생 방화 살인 사건 3대 콜드 케이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입니다. 유명한 미제 사건인데 이제 과학수사로 지속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건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요. 1996년 9월 9일 오후 4시 40분 도쿄 시바마타역 부근 주택가에 있는 한 협소주택에서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신고로 6시쯤에 불이 진화가 되거든요. 협소주택의 내부는 전소하게 됩니다. 이곳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코바야시 준코로 21살입니다. 준코는 바로 사건이 일어난 이틀 뒤에 해외 유학을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범인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일본 경찰청에서 3D 프린트 모형이랑 3D 그래픽 이미지를 공개를 했었어요.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형태였어요. 그 일본 시바마타역 근처이고요. 네, 시바마타가 어딨냐면은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시바마타역 부근에 사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도쿄역에서 약간 동쪽에 있네요. 여기 시바마타역 부근에 그 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한데 자 가서 보면은 이 집이에요. 여기 하얗게 보이는 집 있죠? 그 예전의 모습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 집은 철거가 이미 돼 있었고요. 새로 신축된 집인데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집으로 들어가는 곳에 예, 그 해당 살인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써있어요. 여기 지나다니면서 이거 관련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제보를 해달라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곳이고요. 지금 이게 새로 이렇게 지어진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예, 그 해당 사건에 관련 내용이 붙어있죠. 예, 이 집 같은 경우는 예전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있던 집이 이 집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면은 진짜 집들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이 집이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이 집이. 그래서 이 집을 보고 좀 상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철거됐을 때 모습. 피해자 아버님께서 불이 났던 상태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철거해가지고 네, 이런 모습. 대지가 진짜 작죠. 이렇게 작은 곳에서 집을 많이 짓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올리는 곳이 다 협소주택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시바마타에 살고 있는 코바야시 가족은 4인 가족으로 피해자가 둘째 딸이었어요. 코바야시 준코. 코바야시 준코는 당시 조치대학 외국어학부 영어학과 4학년생이었습니다. 성적은 아주 우수했다고 하고 밝은 성격이었다고 해요. 친구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시애틀 대학에 유학을 가기로 한 날로부터 이틀 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1996년 9월 9일 3시 50분 그 준코 씨 집의 1층 모습입니다. 준코 씨의 어머니는 일을 가기 위해서 준코에게 다녀온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집을 나섭니다. 준코씨가 엄마한테 비가 내리는데 자전거로 가? 물었다고 해요. 어머님은 딸이 있는 걸 확인하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2층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1층까지 내려가야 돼. 딸이 화장실 가려고 내려오다가 이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아버님은 이날 지방으로 출장 중이었고 언니는 병원에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엄마까지 출근을 한 거니까 이제 이 집에는 준코 씨 혼자만 남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랑 대화한 시간이 3시 50분 오후 4시 30분 이웃에 사는 주민이 코바야시 집에 불이 난다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소방차가 출동해서 오후 6시쯤에 불이 진화가 돼요. 하지만 집 내부는 모두 전소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건데요. 이제 소방관이 2층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준코 씨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준코 씨가 발견된 곳이 2층 부모님 방이에요. 부모님 방은 가장 도로 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모님 방 여기 네, 발견 당시의 모습은 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고요. 목에는 칼로 찔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양손에는 저항흔이 남아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입과 손에는 테이프로 결박이 돼 있었고 다리는 팬티 스타킹으로 묶여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팬티 스타킹으로 묶여있는 방법이 이렇게 대나무를 엮는 방식으로 다리가 팬티 스타킹으로 묶였다고 해요. 카라게 매듭이라고 하던데 대나무 울타리 같은 곳에서 사용되는 그런 매듭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특수한 방법으로 묶여있는 사실이 2006년에 공개돼요. 사실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이렇게 상반신이 이불로 덮여있는 상태였어요.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얼굴과 목에 있는 상처를 보고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검을 하게 되는데 사용된 칼은 좀 과도 같은 모습이죠. 이제 식칼이나 과도 같은 칼로 특정을 했고 폐에는 연기
흉기가 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어요. 이게 실제로 경시청에서 공개한 테이프예요. 입과 팔에 결박한 테이프는 그 준코씨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짐을 미국으로 먼저 보내거든요. 미국으로 보내진 짐을 확인을 해보는데 이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준코씨에게 붙어있던 테이프에서 세 종류의 개털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준코씨는 개를 전혀 키우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 3시 50분에 엄마가 출근했잖아요. 불을 발견한 게 4시 39분입니다. 약 50분 사이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4시 15분에는 이 집에서 불이 나진 않았다고 합니다. 발화 지점이 1층 옷장이었어요. 그리고 현관 근처에 있는 이곳에 컴퓨터가 있어요. 이 컴퓨터에서도 불이 시작된 걸로 봤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불을 붙인 게 성냥으로 붙이게 되는데 성냥이 발견된 게 요곳 1층 현관에서 성냥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 성냥에 혈흔이 묻어 있었어요. 그 혈흔 을 조사해보니 가족과 전혀 다른 DNA가 나오게 됩니다. 경시청이 가지고 있는 58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랑 대조를 하는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혈액형은 A형이었다고 해요. 이 준코씨 집안에는 A형이 전혀 없었던 거죠. 준코씨가 발견된 2층 부모님 방에서 이쪽을 보면은 일본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텐데 집에서 누군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집에다가 모시고 공양을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불단이라고 하네요. 불단. 옆에 딱 봤는데 이 불단이 딱 있는 거야. 원래는 그 성냥이 이 불단에서 사용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있었던 성냥이었던 거죠. 이불 혈흔을 조사를 했는데 성냥에 있는 DNA랑 일치하는 그 혈흔이 발견돼요. 복도 쪽을 보면은 파란색 슬리퍼가 있는데 이게 준코씨 아버지가 1층에서만 사용하는 슬리퍼라고 해요. 왜 2층에 이 슬리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슬리퍼를 신고 2층에 같이 올라온 게 아닐까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준코 어머님이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출근을 했잖아요. 근데 불을 끄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에 서랍이 많이 열려 있었다고 해요. 1층에 있는 서랍에 아버님이 만엔을 넣어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 만엔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2층에 그 준코씨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경시청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목격 정보가 바로 사건이 발생하기 45분 전에, 그러니까 3시 45분이죠. 준코씨가 살고 있는 집 앞에서 비 오는 날 우산도 쓰지 않은 채 2층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사람이 있죠. 2층을 계속 이렇게 쳐다본 거야, 비 오는 날. 경시청이 이렇게 집 앞에다가 이런 몽타주 형태를 만들어요. 나이는 30대 후반이고 신장은 160cm 전후였다고 해요. 그 모습이 직장인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3시 30분 정도에 비슷한 복장을 한 남자가 근처에서 우산을 쓰고 어슬렁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3시 30분에 이곳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3시 55분에 우산을 접고 요거 2층을 계속 바라본 거죠. 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우산을 쓰고 3시 30분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집 앞으로 가서 이 집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여기 2층을 계속 쳐다본 거야. 사람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되게 눈에 띄는 모습으로 이곳에 서 있었던 거잖아요. 노란 색깔 레인코트를 입고. 근데도 범인이 안 잡혔다는 게. 네, 그 외에도 4시 30분쯤에 손에 하얀색 장갑을 낀 남성이 그 시바바타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9월이었기 때문에 추운 날이 아니었음에도 이 장갑을 낀 것과 이게 비를 맞고 다니는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이때 목격 정보가 4시 30분이니까 그 화재 신고가 39분이거든요. 얘가 달려 나오는 모습을 보고 9분 뒤에 불이 난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이 집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군가를 부르거나 라이터를 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있었다고 해요. 그 외에도 많은 목격 정보가 있는데 실마리는 찾는데 실패했다고 하네요. 준코씨가 유학 가기 전에 친구들과 자주 만났다고 해요. 이제 유학을 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송별회도 해주고 그랬는데 사건 10일 전에 송별회를 하고 귀가하는 도중에 어떤 남자가 따라와서 시바마타역까지 다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집을 가던 중에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역에 있는 공중전화기로 엄마를 불러요. 그렇게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딸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귀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스토킹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준코가 치과를 다녀온 다음에 엄마한테 이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충치로 나를 알아볼 수 있겠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바마타역 잠깐 살펴볼까요? 여기가 해당 사고 건축물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역 하나 보이죠. 전철역. 여기가 시바마타 역이에요. 걸어오다가 누가 계속 쫓아와가지고 다시 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되게 유력한 목격 정보가 있었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이 손에 장갑 끼고 막 시바마타 역 쪽으로 뛰어간 곳이 아마 이쪽으로 뛰어가지 않았을까?
스토커 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집 주변에 그 집단 스토커라는 그 불특정 다수의 인물들이 사람 뒤를 쫓아다니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둥꼬가 대학 시절 여름방학 때 중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리키는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둥꼬 씨가 조치대학 영어학과잖아요. 일본이 사이비 종교가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동아리를 하나 만든대요. 종교에 들어오는 권유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만든다고 해요. 그런 종교단체의 스토킹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친구관계 그리고 알바 유학센터 이런 곳에 관련 인물들을 모두 조사를 했는데 그 원한을 살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스토커라는 말을 이 사건에서 최초로 사용했다고 해요. 가장 의심되는 용의자가 이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런 미제 사건들이 이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사건들이 꽤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의심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타츠미 53세 2009년에 치바에서 비슷한 연령의 대학생을 돈을 뺏고 칼로 살해한 뒤에 팬티 스타킹으로 묶여 있었고요. 방화한 뒤에 도주한. 그래서 범행 수법이 너무 비슷하니까 용인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몽타주도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원래는 사형이 선고됐다가 무기징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잠깐 시간대별로 정리를 하면은 1996년 9월 9일 당일 아버지는 지방을 출장 가 있었고요. 언니는 병원에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3시 50분 준꼬 어머니가 출근을 하고 준꼬 혼자 집에 남게 됩니다. 4시 15분에 행인이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때까지 불은 나지 않았어요. 4시 35분에 발화가 됐다고 소방청에서 특정을 했고 4시 39분 이웃에서 불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죠. 6시에 불을 전부 끕니다. 그때 이제 준꼬 씨가 발견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전과가 강도가 되게 많아요.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 엄마가 나가는 걸 보고 2층에서 준꼬 씨랑 마주치는 거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돈 있는 거 챙겨가지고 나간 게 아닐까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준꼬 씨를 흠모하던 어떤 남성이 준꼬 씨가 유학을 가게 돼버렸으니까 잡으려고 집을 찾아갔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스토커 관련해서 그 종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찾아와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던 건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준꼬가 이제 엄마 보낸 다음에 문을 잠그고 들어갔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현관으로 들어와가지고 2층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들어와가지고 여기 거실을 지나가지고 주방을 또 지나 다다미 방도 지나가지고 이쪽을 통해서 계단을 올라가 복도 끝으로 가서 예, 여기서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지.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기 앞에 또 문 앞에 여기 슬리퍼가 놓여 있었잖아요. 아버님이 1층에서만 사용한다는 슬리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너 왜 거기서 비 맞고 있어? 들어와. 거기 있는 슬리퍼 신어도 돼. 그래서 일로 올라온 게 아닐까 같이. 불당을 보고 거기에 성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냥을 들고 이쪽 계단을 통해서 내려갔겠지. 현관으로 나가려면은 여기 다다미 방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다다미 방을 지나가면서 여기 옷장에다가 하나 던지고 현관을 나가기 위해서는 또 여기 거실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성냥을 킨 다음에 그냥 뒤로 그냥 안 보고 던졌던 게 아닐까. 보고 던졌으면 소파 같은 데다가 던졌을 것 같은데 성냥 하나에 집이 타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목조주택이니까 옷장 옷이 많았다면 하기 쉽지 않았을까. 성냥을 하나 챙겨가지고 다시 일로 가. 근데 아까 뒤지면서 봤던 여기 옷장 아 여기 옷이 있었지 해서 여기다 넣고 나와서 뒤도 안 돌아보고 뒤로 하나 던지고 해서 일로 나간 거죠. 그 시바바타 역 쪽으로 현관문이 잠겨 있었잖아. 아 일로 뒤로 나갔나 보다. 여기가 뒷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뒷모습이에요. 그 집 뒤쪽으로 나올 수가 있어. 여기 문도 있잖아요. 여기 창문 있고 여기 2층에도 여기 창문 있잖아요. 이쪽이 아까 1층 창문 쪽인 것 같고 여기 2층 창문 쪽인 것 같은데 뒷문으로 나갔을 것 같은데 범인이 여기 2층에서 서 있다가 2층을 봐 디디디디 2층을 봐 들어가서 챙기고 파밍하고 일로 가서 여기 옷 있는 거 확인하고 여기 뒷문 열어봤겠지. 1층에는 여기 뒷문 있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 2층 와가지고 언니 방 들어가서 여기 밑에 봤겠네. 쭉 뒤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들어가서 일로 가가지고 중코창에 입가놔야 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상금이 800만엔이에요. 800만엔. 시청자분들 중에 일본에 사시는 분들 감이 잡히는 게 있다면 제보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I dare you to fix me. I'm crossing the line again, falling on